보통 당뇨 하면은 이제 뭐 보통 이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뭐 이제 나이가 들면 당은 높아진다. 내지는 이제 당뇨약은 평생 먹어야 된다. 네. 이런 얘기 하는데 일단 당뇨병의 그 완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치 될 수 있죠. 그리고 완치 시킨 분도 많고 제가 그 음식만 바꾼 거로 해서 당뇨의 원인 인자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당뇨에서 벗어난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옛날의 모습이나 옛날의 그 활력을 되찾아서 새롭게 일하시는 분도 있고요. 예, 뭐 그거는 뭐 나중에 필요하시면 뭐 인터뷰를 제가 할 수 있게 해드릴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런 분들이 좀 주변에 많고요. 제가 왜 그렇게 얘기를 드리냐면 당뇨약은 끊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당뇨는 완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당뇨에 시달려야 되는가,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죠.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서 90이 넘고 뭐 고령인데도 당뇨 아니신 분도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당뇨가 아닐까요? 뭐 원래부터 당뇨가 아니라서? 그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당뇨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미는 그만큼 내가 먹고 있었던 음식의 그 방향성이 그 선택이 굉장히 취약했다라는 거고요. 그분들은 자기한테 맞는 생활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식사와 자기한테 맞는 생활과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잘 관리가 됐다라는 것이지, 당뇨가 뭐 절대적으로 뭐 나이 들면 온다. 그 다음에 오면 뭐 평생 약 먹고 그 다음에 고치기 어렵다. 이거는 조금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을 몰라서 예,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예, 그래서 당뇨는 충분히 개선이 되고 관리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회복시켜서 원점으로 돌릴 수 있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 작가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식 바꾸기라는 게 뭐 최사오 과일만 먹어라 뭐 이런 건 아니죠?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음식에는 그 종류별로 이제 그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음식은 지방이 많고 어떤 음식은 탄수화물이 많고 어떤 음식은 뭐라 그래요? 그 단백질이 많고 이렇게 음식이 가지고 있는 그 영양소의 비율이라는 게 천차만별이거든요. 그 다음에 비타민이나 무기질 또는 뭐 이런 것들도 미네랄 이런 것들도 음식마다 다 천차만별 이제 비율의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풀을 먹는다고 해서 살이 안 찌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초식동물들은 그 풀 속에서 단백질을 흡수하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풀만 먹어도 살이 찌는 거고 뭐 이와는 반대로 그 뭐 저 육식동물들은 뭐 비타민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비타민을 그 고기에 비타민이 전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또 미량 섭취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떠한 특정 음식이 모든 우리가 성분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이게 미량이냐 아니면 맞냐 이 차이인 거예요. 비율의 차이인 건데 이걸 조금 혼동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성분을 잘 흡수하고 분해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비타민이나 무기질이나 미네랄이 필요하냐라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게 어떤 특정 음식이 뭐 문제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특정 음식 때문에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음식을 나눠주는 것도 옛날에 그 고전적으로 보면 이제 색성 향미 촉 해가지고 그 우리가 오행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양학적으로 보면은 비타민이냐 뭐 무기질이 맞냐 뭐 아니면 뭐 미네랄이 맞냐 또 뭐 비타민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자면 비타민 B군은 간에 작용한다 이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고 비타민 A는 뭐 눈에 뭐 작용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알고 있듯이 그 비타민들이 요소 장기나 우리의 뭐 피부나 뭐 이런 데에 다 작용하는 점이 달라요. 그러면 내가 취약한 부분에는 좀 채워넣고 그 다음에 내가 약 강한 부분은 좀 덜 넣고 해서 이제 균형을 맞추면 얘네들이 밸런스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제가 치료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은 인간의 몸은 생명 유지를 하기 위해서 구성되어 있고 그 생명 유지는 결국에는 회복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회복해야 되는 기능은 다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회복도 재료가 있어야 회복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재료가 음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회복할 수 있는 조건의 음식을 주는 게 아니라 이게 한쪽으로 쏠려 있거나 필요 없는 걸 자꾸 집어넣으면 부족한 쪽은 더 부족해지고 넘치는 쪽은 더 넘치기 때문에 불균형이 이루어지죠. 예, 그러면서 일어나는 게 이제 질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미 당뇨병 증세가 나타났고 환자이신 분들이 꼭 지켜야 하는 식사 원칙 뭐 이런 것도 있을까요?
식사 원칙이라는 게 네. 일단은 뭐 아시다시피 과식, 과잉한 영양 이건 일단 피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불규칙한 식사 이건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아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세 번째로는 나한테 안 맞는 음식을 피해야 된다. 그 안 맞는 음식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요 네. 소화분해, 흡수, 저장, 배설이 안 되는 그러니까 어느 쪽 한 군데라도 걸리는 음식은 되도록이면 안 드시는 게 좋다. 그러니까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이 있을 수 있고 분해가 안 되는 음식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흡수가 안 되는 음식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장이 잘 안 되는 음식이 있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 배설이 안 돼서 뭐 변비가 걸리게 하는 음식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일련의 과정 우리가 이제 먹어서 쌀 때까지 배설할 때까지의 모든 일련의 과정이 원활한 음식만 골라 드시면요 인간의 몸은 회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중증이라고 해도 회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거를 어느 한 부분이든 여러 군데든 이제 걸리게 하는 음식을 네. 드시고 계시다는 거죠. 예, 그게 문제인 거죠. 예. 그 당뇨병 환자들이 뭐 이건 꼭 끊어야 된다 이런 음식 같은 것도 있을까요? 이건 끊어야 된다. 네. 일단은 그 간에서 부담되는 그 분해가 안 되는 음식들은 좀 끊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분해가 안 된다는 것은 찌꺼기가 된다는 거고 독소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분해가 잘 안 되는 음식들 중에 대표적인 게 화학적인 거. 그러니까 강한 양념들. 그리고 간이 단순한 음식은 빨리 이제 해독을 하고 그 분해를 하는데 네. 복잡한 구조일수록 분해 능력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성분이 여러 개면 이게 분류하거나 이렇게 분해할 때 이제 좀 힘들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이 간도 능력이 아무리 좋아도 그게 좀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음식이 단조로운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복잡한 거는 그만큼 간에서 부담을 느낀다. 그리고 또 농도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진하냐 아니면 덜 진하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한간에는 뭐 약을 너무 과량 드시면 간독이 온다. 그래서 이제 간에 좀 무리를 준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뭐 정량을 드셔야 되고 뭐 그 다음에 음식도 똑같죠. 과량을 드시면 그만큼 간이 부담을 느낄 거 아닙니까? 네네. 예, 그런 부분들을 좀 피해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나한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 맞는 음식은 되도록이면 피해한다. 저 흔히들 그래요. 뭐, 아, 내가 라면 먹고 설사를 해요. 네. 라면 먹고 배가 부글거리고 좀 안 좋아요. 그런데 그냥 라면 또 먹어요. 예, 그러니까 안 맞으면 안 먹어야 되는데. 네네. 뭐 돼지고기 먹고 막 배앓이를 했어요. 아, 네. 너무 안 좋아. 그리고 먹을 때마다 안 좋은 것 같아. 네. 그런데도 돼지고기 또 먹어요.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안 맞는 음식은 좀 안 드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설사 맞더라도 내가 조건이 안 맞아서 안 맞는 것처럼 느끼는 음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자신의 체질을 정확하게 알고 네. 음식의 섭취의 수준, 그러니까 수준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양, 그러니까 내가 흡수할 수 있는 양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무리 나한테 잘 맞는 음식도 과량을 먹으면 네. 좀 보디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과량을 먹지 않는 그런 어떤 수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분해할 수 있는 수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순서.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 순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먼저 먹어야 될 건지, 나중에 먹어야 될 건지, 아침에 먹어야 될 건지, 저녁에 먹어야 될 건지, 이게 틀리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문화가 조금 다르긴 한데 네. 중국 이런 데 가보면 아침은 거의 다 죽을 먹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소화가 잘 안 되는 이렇게 좀 딱딱하고 네. 좀 거친 음식들은 잘 안 먹고 네.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먹잖아요. 그게 그런 문화가 좀 필요하다는 거죠. 아침부터 막 그 막 자극적인 라면 끓여 먹고 막 힘들게 막 그 몸에서 잘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것들을 자꾸 먹으시면 네. 분해가 잘 될까요? 안 되죠. 예. 그러면 저 배앓이 하겠죠. 예.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떠한 일상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내용도 있고 네. 그다음에 나한테 정확하게 맞는 음식이냐 안 맞는 음식이냐 체질 부분을 좀 해서 음식의 체질을 좀 알아서 네. 나에게 맞는 음식은 취하고 안 맞는 음식은 되도록이면 멀리하고 이런 태도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아, 그럼 안 맞는 음식을 이제 좀 구분하는 게 뭐 물론 작가님한테 정확한 네. 진단을 받는 게 가장 뭐 네, 정확하겠지만 네, 네. 그냥 뭐 이거 뭐 미국에서 보시는 분도 있고 뭐 알래스카에서 보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냥 내가 그냥 직감적으로 그냥 내가 이거 먹었는데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은 안 맞는 음식이다 이런 거 혹시 있을까요? 일단은요. 네. 그 제가 책에 좀 써놓긴 했는데 네. 책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이제 선천적으로 어느 계절에 태어나고 어느 달에 태어난 분들이 어떤 음식이 잘 안 맞더라는 통계를 내놓은 게 있어요. 네. 그걸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게
이제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네. 자기가 놀랬다는 거예요. 네. 뭐 그 책을 보고 자기가 왜 아픈지 알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 자기가 언제 태어났는데 깜짝 놀랬다는 거예요. 뭐냐면 몸이 좀 안 좋은데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먹지 말아야 될 것만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고 네. 그거를 한번 끊어봤대요. 한 1, 2주. 그랬더니 컨디션이 좋아지더래요. 와. 그러면서 아, 야, 안 되겠다.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겠다. 해서 상담을 오신 분도 계시거든요. 야. 그러니까 그렇게 그 책을 보시고 그렇게만 따라 해서도 뭐 최소한 50% 많게는 한 70% 정도 예,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저도 책은 좀 나가야 되잖아요. 네. 예, 예, 광고는 아니지만 네, 좀 네.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네. 예. 그 이제 어차피 수많은 이제 당뇨를 앓고 계신 분도 보셨을 텐데 네, 네. 이 당뇨를 결국에 이겨낸 사람들의 뭔가 식사법 이런 것도 혹시 있나요? 일단은 네. 자기 관리가 철저하게 돼야죠. 저희가 아무리 뭐 그 식단을 잘 알려드려고 네. 그다음에 본인한테 맞는 음식을 잘 알려드려도 네. 본인이 의지가 없으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먹지 말아야 되는 뭐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커피를 달고 사들던 분이 커피를 네. 못 먹겠어요. 네. 유혹이 없을까요? 엄청 많죠. 네. 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네. 거기서 무너지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주를 먹으면 안 되는데 네. 작가님 소주 좋아하십니까? 다 먹습니다. 저는. 예, 술 좋아하시죠. 네, 예, 술 먹지 말아야 되는 사람도 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먹지 마라. 네. 당신은 간도 안 좋고 예, 술 먹으면 자꾸 이제 예, 신체 기능이 떨어지니까 술은 안 맞는다. 물론 술을 드셔야 되는 분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술을 안 먹는 게 좋겠다 하는데 그 술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서 예,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렇죠? 우리 그 시골에 가보면. 네. 나이 90세 되신 할머니가 담배 피시는데도 껐다 없이 살아 계시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담배를 펴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젊은 나이에 폐암 걸려가지고 죽는 분들, 네. 내가 간접흡연 또는 네. 폐가 약해서 태어나서 뭐 폐암이 걸렸어. 나는 담배도 안 피는데 왜 폐암 걸려요? 그 다음에 뭐 옆 사람이 담배 펴가지고 폐암 걸렸어요? 또 나는 담배 조금밖에 안 폈는데 폐암 걸렸어요? 이런 분들은 해당 부위가 약하게 태어난 거예요, 선천적으로. 그러면 그런 분들은 그런 걸 쭉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유혹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의 입과 쾌락에 그냥 매몰이 돼서 그거를 이겨내지 못하면 네. 아무리 제가 무슨 좋은 컨설팅을 하고 이거 안 됩니다 저거 안 됩니다 참 이렇게 해도요 소용없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건요 중증 환자라고 불리우는 네. 진짜 말기암 수준 막 네. 내일 모레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은 네. 말 잘 듣습니다. 그리고 회복도 되고요 나아요. 근데 어정쩡한 사람들 있죠. 네. 대충 걸쳐있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은 했다 안 했다를 해요. 그러니까 좀 몸이 안 좋으면 좀 지키다가 몸이 좀 좋아지면 안 지키다가 이걸 왔다리 갔다리 하거든요. 그리고 몸이 건강하다 생각하고 좀 건강에 그 자신 있는 사람들은요 뭔가 음식 먹었을 때 안 맞는 음식이 있었을 것 같은데 없었나요? 저는 거의 다 소화된 굴을 다 먹습니다. 예, 예. 자, 굴, 네. 예, 굴이 만약에 문제가 생겼어요. 네. 굴이 문제가 생겨서 나는 피한다라고 해요. 네. 근데 어느 날 누가 굴전을 막 네. 맛있게 막 정말 그냥 고소하게 네. 아주 노릇노릇 다 구워서 앞에 놓은 거예요. 네. 그거를 아, 나 굴이 있으니까 못 먹겠어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 저는 진짜 안 먹습니다. 굴을. 오, 그래요? 굴을 진짜 안 먹습니다. 오, 그래요? 딴 건 예. 먹는데? 예. 한번 예. 크게. 아, 크게 당했군요. 예. 예. 자, 그럼 지금 네. 선생님처럼 네. 크게 한 번씩 당하면 그건 피하더라고요. 네, 네. 예, 예. 아주 호되게 당하면. 네, 예. 네. 그런데 적절하게 뭐 대충 배앓이 조금 하고 좀 그쵸. 머리 아프고 좀 뭐 설사 좀 했다 하는 거는 뭐 만성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쵸. 이제 그냥 그거는 뭐 그냥 그렇죠. 먹죠. 예, 먹죠. 예. 예. 아, 그래도 이제 그것 때문에 상관 안 하죠 또. 예, 그렇게 한 것 예, 때문에 예. 다 생각하지. 예. 그런데 옛말이 있잖아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네. 예. 그런 것들이 자꾸 이제 반복이 되면 네. 예. 또 중병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예, 애초부터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나를 알고 나에게 맞는 음식과 맞지 않는 음식 구분하고 네. 그걸 철저히 지키는 게 당뇨를 이기는 길이군요. 당연하죠. 그리고 이제 제가 답답한 게 그거예요. 막 그 우리가 과음을 하고 네. 막 술을 진탕 먹고 나서 네. 막 머리가 깨질 것, 그 다음 날 막 속이 쓰리고 머리가 깨질 것 같고 막 미칠 것 같은데 네. 그날 저녁에 또 술 먹으러 가잖아요. 네. 그게 인간이라는 거죠. 예. 아, 맞죠. 예,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네. 예, 자기 몸이 상하는지도 모르고, 네. 예,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몸이
망가지는지도 모르고 네. 그냥 그 어떻게 보면 그 말초신경의 그 쾌락에 그냥 빠져서 예, 그렇게 이제 몸을 관리를 안 하다가 네. 이제 뻥 터지면 나는 재수가 없어서 뭐 그랬다 뭐 네. 쟤는 괜찮은데 왜 나는 이러냐 뭐 이러면서 한탄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결국은 자기 선택이죠. 아닙니까? 네. 자기 선택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예. 그 이제 당뇨가 좀 심하신 분들은 뭐 약을 먹는다든지 혹은 이제 주사를 맞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뭐 안 좋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래도 먹고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응급조치의 개념으로는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뭐 아예 생활이 안 되거나 네. 또는 뭐 삶의 질이 너무 떨어져서 정말 그 생활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당뇨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뭐 주사나 약을 맞을 수 있죠. 네. 그런데 그게 계속 지속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어떠한 일정 기간 어떠한 그 뭐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재난이 왔어요. 재난이 오고 뭐 이렇게 굉장히 장마가 지거나 아니면 뭐 폭우가 쏟아질 때 우산 쓸 수는 있어요. 근데 계속 쓰지만 안 되죠, 우산을. 네. 그러니까 뭐냐면 완벽하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잠시 임시 수단 정도로 생각하시고 빨리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돌이켜서 네. 뭔가를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관리를 들어가시는 게 좋고 약은 무엇이든지 간에 뭐 의사 선생님들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약은 장복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약을 오래도록 하면 만성이 되면 내성도 생긴다. 그리고 약을 오랫동안 먹게 되거나 오랫동안 투여하게 되면 다른 장기가 망가진다. 이런 것들은 다 알고 계시면서 그걸 개선하거나 회복하려고 하거나 또는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지금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약은 그렇게 된 상황일지라도 빨리 몸을 개선시켜서 빨리 이제 자기 몸을 관리해서 개선시키면서 차츰차츰 이렇게 줄여나가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예, 단방에 끊는 그런 거는 안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단방에 끊으면 몸에서 적응을 못해서 쇼크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네. 단방에 끊는 게 아니라 예, 몸이 좋아지는 어떤 상태를 보면서 조금씩 줄여나가는 형태로 이제 줄이시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네. 만약에 이미 뭐 첫 당뇨 진단을 받았다. 그럼 이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뭘까요? 일단은 자기 생활 습관, 식습관, 그 다음에 자기가 살고 있는 뭐 생활하는 어떤 그 업무, 일, 네. 그 다음에 어떤 스트레스 요인들 이런 걸 전반적으로 다 라이프 사이클을 점검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내 먹거리가 문제가 있는지, 그 다음에 내 그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는지,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수면 상태, 뭐 대변 상태 이런 것들을 다 전밀히 다 점검을 해야 됩니다. 네. 특히 뭐 요즘 이제 현대인들이 밤에 잠을 잘 안 자잖아요. 네. 예, 그래서 뭐 새벽까지 뭐 하다가 늦게 잠들고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그러면 수면 양이 굉장히 적잖아요. 그리고 수면의 질도 안 좋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소음공해라든지 빛공해라든지 뭐 이런 잠을 방해하는 요소들도 너무 많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개선들 네. 전반적인 환경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고요. 업무, 너무 과중한 업무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업무의 변경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세 번째로는 음식도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들도 보고 본인이 모를 것 같지만 다 압니다. 무슨 얘기냐면 거의 이제 제가 볼 때는 50% 이상은 알거든요. 아, 내가 이런 음식 먹으면 힘들고, 그 다음에 이런 음식 때문에 내가 당뇨가 왔을 것 같아. 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음식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끊지 못하는 거죠. 물론, 피자 먹는다고 당뇨 걸리고, 뭐, 네. 쌀밥 먹는다고 당뇨 걸리고, 과자 먹는다고 당뇨 걸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분해해서 흡수할 수 있거나 아니면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몸의 상태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상태로 만들기 위한 뭐 여러 가지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운동을 잘한다고 해서 당뇨가 해결된다는 분도 이렇게 해결될 거라고 착각하시는 분도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실제로는 운동을 열심히 했다고 해서 당뇨 해결된 분은 거의 없다고 보십니다.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음식이 안 바뀌면 일단은 운동도 부가적인 건데 그 운동을 해서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완벽하게 그 당뇨를 해결하는 포인트는 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당뇨를 유발하는 원인 값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지금 뭐 이렇게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서도 당뇨 환자가 있으실 거예요. 네. 그리고 당뇨가 걸려서 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뭐 경중에 따라서 뭐 심각하게 받아들인 분도 있고 그냥 뭐 그러려니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당뇨는
문제는 뭐냐면 합병증입니다. 그래서 합병증이 언제 터질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합병증이 터지면 고치기도 힘들고 수술도 힘들고 약물도 잘 안 먹힙니다. 그러니까 합병증이 터지기 전에 빨리 관리해서 당뇨에서 해방되시는 게 좋고요. 네. 쉽게 말해서 치매가 걸릴 확률도 뭐 다이어트 비만이 될 확률도 네. 뭐 갑상선 질환이라든지 호르몬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이 될 확률도 당뇨 환자는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암 걸릴 확률도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확률을 높이는 그런 당뇨를 본인들이 포기하지 마시고 예,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짧은 말로 당포자, 당뇨를 포기한 자 이렇게 네. 하면 안 되고 당포자가 되면 안 되고 네. 당뇨를 조금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희망을 잃지 않고 뭔가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뭐 저한테 뭐 상담을 올 수도 있겠지만 네. 자기 나름대로 라이프 사이클을 점검하고 또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찾아나가고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설정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100세 시대잖아요. 그런데 네. 아프면서 100세까지 살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건강하고 행복하게 그리고 활동적으로 예, 100세 시대를 맞이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여기 구독자 여러분들도 건강관리 잘 해주시고요. 당뇨는 포기하는 게 아니라 개선할 수 있다라는 네. 점 잊지 마시고 함께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푸드닥터의 음식치유의 저자 정대희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